한국은행이 전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급한 불끄기에 나섰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.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석유와 곡물 가격이 치솟으면서 물가의 고삐는 이미 풀린 상황입니다. 한국은행은 올해 물가가 4%까지 오를 수 있다며 이달 초보다 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. 이어서 이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서울 한 재래시장의 빈대떡집. 식용유와 녹두값이 치솟으면서 20년 만에 가격을 올렸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. 조금 올려서 조금 그나마 이제 뭐 기름값 같은 것도 내고 그러지. 이거 팔아야 뭐 재료값 주고 나면은 뭐 돈이 없는 거죠. 밀가격도 1년 새 70% 넘게 오르면서 서울 칼국수 가격은 처음으로 8,000원을 넘어섰습니다.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지난달 수입 물가는 7.3% 급등해 역대 최고폭의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국내 물가의 심각한 여파가 이어진 겁니다. 더구나 물가의 정점을 예단하기 힘들다는 게 한국은행의 분석입니다. 올해 연간 물가는 4%까지 오를 수 있다고 한국은행은 내다봤습니다. 이달 초 올해 물가 상승률이 애당초 전망치인 3.1%를 웃돌 거라고 예상했던 데서 더 비관적으로 바뀐 겁니다. 해외 요인이 지속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상승 압력이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 경제에 미쳐올 것 같습니다. 물가는 천정이 뚫린 채 먹구름이 짙어가는 상황. 위기감을 느낀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는 오늘 새 정부가 추진하는 대출 규제 완화가 물가 안정에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. TV조선 이정현입니다.